We are Men on Air. Ladies and gentlemen, it's time for King of Box Singer. Ojing 목소리 하나로 가장 실력 하나로 승부를 건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Yes, without knowing who they are, without even seeing who they are, your vote will determine their destiny. 실력파 가수들과 함께는 Anonymous Singing Contest, Box Singer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o fun. Yes, just like the movie, A Fistful of Dollars. Well, well, hello there, Box 2. Congratulations on your survival. How have you been? 잘 지내세요? Box 2,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네. 이제 1승을 거두셨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네, 아주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When We Were Young'을 불러서 박스 1과의 경연에서 우승했어요. 세 표 차이로 우승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살아남은 우리 박스 2인데 네. 어떤 마음가짐이신가요? 오히려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해야 될 거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이경영 성대모사로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그만두지 못해. 잠깐만요. 다른 걸 준비해왔습니다. 다른 거. 오케이. 야, 지난주에 조금 위기를 느꼈나 네, 봐요.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네네. 오늘 제가 차 안에서 이제 급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 버즈의 민경호 씨가 부르는 이제 한희준 씨의 레인드랍이라는 거. 기대됩니다.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자, 목 좀 잠깐만 풀겠습니다. 네. 포포포 네, 가보겠습니다. 네. 보라색 과피를 좋아하는 내게. 와우. 재밌어요. 똑같아.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자. Same as his. 야,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와. 오늘 이윤희 씨가 박스2님의 선곡이 기대된다고 하고 한 드러머 우리 또 김병훈 TV님께서도 박스2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so should we move on to box number one? Yeah, I'm curious, of 네. course. So we have to say hello to box number one. Nice to meet you. Although we don't get to see her, but 네. we can talk to her, right? Hello.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분께서 나오셨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늘 라디오 출연이 우선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요. 네네. 저는 우선 음악을 전공하긴 했어요. 네. 네,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고요. 네. 네, 작가님 이제 지인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제가 오늘 얼굴을 보기 전에 리허설 때 살짝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실력파의 느낌이 있어요. I felt immediately all professional in the studio. All right, well, I guess we should let each box actually greet each other, right? 네. 어떻게? 오늘 서로 경연할 우리 박스끼리도 서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n see each other, so it's good. 좋습니다. 자, 박스 2호께서 지난주 첫 승을 거두고 오늘 또 나오신 건데 네. 박스 1호, 네. 박스 2호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이현님을 안 들어봐가지고. No. Really? 네. 아직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그렇군요. 1호는요, okay.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제 무슨 곡을 하시냐고 살짝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선곡에서부터 일단은 되게 후덜덜 하고요. 어허. 네, 되게 가창력이 많이 돋보이는 곡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아무래도 오늘은 it's going to be a different battle. This will be different. 왜냐면 right?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자 vs 남자 rock 대 rock이었는데. 오늘은 여성분과 남성분의 대결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될지. Well, all the shows I've seen, the female voices tend to get a lot of votes. So 맞아요, I don't know. 맞아요. I'm curious to see what we get today. 자, 그러면은 we'll actually hear the determination. Yeah, I guess let's hear what they have to say, right? 좋아요. 각자 각오 한마디. 뭐 길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내가 오늘 널 부셔버리겠다.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I'm gonna be the winner. I'm the best. 네. Yeah. 살짝 들어볼게요. 우리 박스 1부터 한번 해볼까요? Okay. 네. 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겸손하면 안 되는데요. 저희 방송은 겸손하면 안 됩니다. That's right. It'll be good. It'll be great. 박수 이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전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교만해. 교만 좋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저희들 교만 좋아합니다. 아, 교만하게. 박스 1호, 2호. 이 상금이라고 하긴 뭐지만 이 리워드가 네. 뭔지는 아시죠? 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스 교만하지 않은 교만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박스 1호는 이거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이걸 이기시면요. 네. 다음 주도 그냥... 출연하시고 네. 계속 출연하시고 세 번 이기시고 마지막에 그 달의 가왕이 되시면 we give you the 초대석. 네. 그러니까 그 이기신 분에게 초대석을 드리는 그런 리워드가 네. 있습니다. In English, please. So basically, if yes. you're the winner for what 3 weeks straight, 4 weeks total, yes. Then you have the chance to be the invited guest on the show 그렇죠. and perform your, I guess, your own music if you have it, or just to perform your own, right? 좋습니다. 네. I'm very excited about today. 자,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 근데 투표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표 시간은 모든 노래가 끝난 후 약 3분 동안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래만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Alright, so now isn't the voting time. That's really important to acknowledge. So the voting time is actually going to be given later after all the singing is finished. So please don't start voting right now and start sending in a bunch of messages. Wait till after all the singing is done and then you 좋아요. can vote, right? Mm-hmm. 지금부터 우리 그렉 형이 뽑는 종이로 박스 1, 2호 중에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를지 결정이 됩니다. 자, 박스 1호. 네. 먼저 하고 싶나요? 나중에 하고 싶나요? 나중에요. 나중에. 박스 2호는요? 저는 오늘도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렉 형, are you ready? Let's see here. 야, 이거 떨립니다. 지금 하나, 바로 박스! 1호!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본인이 나중에 하고 싶었는데 먼저 하게 됐어요. 괜찮으세요?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 교만해, 교만해. It's gonna be great. Oh, it's gonna be good. 좋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빅마마의 체념입니다. 오, 스페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노래를? I love that song. 제 노래방의 18번. 노래방 가면 항상 1번으로 부르는 곡. 노래방 가면 오늘은 노래방이랑 조금 그런 환경이 다른데. 네, 그렇죠. 어떻게 약간 이런 걸 어떻게 조금 극복하실 건가요? 저의 한번 성량으로. 성량으로. 어? The volume. The volume of it. Oh my. 좋습니다. Power. I'm excited to hear this.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actually. 이게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노래들을 분명히 픽을 안 해요. Because a lot of singers sang this and haven't actually pulled the full justice out of it. Yeah, right. It's hard. 야, 이거 빅마마가 불렀는데. 좋습니다. 조금 긴장이 풀리셨나요? 네. 긴장을 조금 풀게. It'll be fine. 뭐 편한 그런 루틴 같은 거 하셔도 되게. 뭐 소리를 한번 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안에 다른 분 계신 거 아니죠? 혼자 네, 계신 아닙니다. 거 맞죠? 와우. 자, 그러면 노래를 부르실 때 그 조금 박스 안에서 마이크와 가깝게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박스 넘버 원. 넘버 원. 체념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와, here we go.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아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뜻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아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뜻을 해야만 하는 거니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을게 내 곁을 떠나고 싶다면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 눈은 흘리지 않을게 괜히 마음만 약해지니까 내게서 멀어진 네 모습이 흐릿하게 보여 할렐루야 아멘 아 홀리 홀리 할렐루야 야 박스에서 노래 부르신 우리 박스가 넘버원님 어떠셨습니까 너무 떨리네요 너무 떨립니다 네.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랑 많이 다르죠 네. 아 이게 뭐 후회되는 거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파트도 있었나요 제가 이제 제 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까 확실히 네. 좀 어렵네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있는데 다 제가 성악 전공하신지 아네요. 우리 김사란 씨가 가창력 상상 이상이신 분들만 부른다는 돌아온 복근 왕자님이 성악 전공하셨나 보네요. 딱 아시네요. 네. 아람이 윤경 씨도 말하는 목소리랑 노래하는 목소리랑 완전 달라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비키님이 보이스가 홀리하네요. 김병원 TV킴님씨 잘 부르시네요 라고 네, 하셨고요. 스터디버그님이 부드러운 목소리 듣기 좋아요 하셨고요. 0047님이요. Wow, The Big Mama is my favorite song and that performance was phenomenal. Definitely she's the winner today. 김사라님이 약간의 성가대 창법을 구사하시는 고운 소리 그런 뭐 얘기 좀 들으셨나요?
네,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다 네. 약간 네, 성경책...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아, 다들 그 노래방 책을 성경책처럼 넘기시고. Take me to church in the 노래방. Okay. Oh, we actually have people. Yeah, people are voting now, but now is not the time to vote. So please, we have to remind you just again. After all the singing is done, then please send your vote. So 네. we will tell you, vote from now, but not now, not 맞아요. yet. 맞아요. 지금 투표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네. 박스 2의 노래까지 들어보시고 네.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That's right.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박스 넘버 2.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Yeah, 어, 요즘에 상황이 상황인지라 교회를 잘 못 가고 있는데요. 또 교회를 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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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박스 2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Yeah, 어, 저는 어, 태연의 Fine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 오, 태연의 Fine이요? 네. 네. Another 오, female song again 야, this week. 그러네요. 오늘 또 다른 어, 여성 보컬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네. 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 이 곡이 발매됐을 때가 저희 밴드의 첫 앨범이 발매된 그 날과 아주 동일해서 네. 제가 한번 의미를 담고 그 커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와. 아무래도 우리 두 분 다 리허설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방송 중이라도 엔지니어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스2의 태연 파인 듣고 오실게요. Let's go. 박스2. 짙어진 종이 조각에 담 안에 나의 진심에 선명해져 Something about you yeah, 너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나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yeah.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fine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어지러운 방을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yeah.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fine 의미 없는 농담 주고받는 대화 사람들 틈에 난 아무렇지 않아 보여 무딘 척 웃음 지어 보이며 너란 그늘을 했어 외면해보지 마 마지막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 잘 지내란 말이 전부였던 덤덤한 이별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그 말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It's not fine. It's not fine.
아! 이야. 아, 감사합니다. It's not fine. 난 괜찮지 않아. Sounds fine to me. Oh my. 박스 넘버 1, 우리 넘버 2 하시는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마리 여보세요? 아, 저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신가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제가 이 방송은 교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웃겼습니다. 아, 사랑 김씨가 아우 참 편안하게 부르신다. 그냥 툭툭 하시는 듯. 직접 연주하시는 겁니까? 직접 연주하시면서 부르는 느낌인데 안에 기타가 있나요? 어, 없습니다. 어, 네. 김병훈 TV 김님이 기타 안에 있어요? 라고 궁금하시네요. 없습니다. No, there's no guitar in there. 1210님이 희준 DJ인가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 진짜 최고예요. 진짜 악받쳐서 부르는 소울이 느껴졌어요. 아직은 아, 진짜 아니라는 말이 야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뭐 악받치는 일이 있었나요? 아, 그런 일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에스터 송 씨가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네요. 유리오 씨가 와우 목소리 너무 좋다. 태연 노래를 소화하다니 후덜덜. 아름 윤경 씨는 오늘이 두 번째라 그런지 목소리에 여유가 느껴져요 하십니다. 아, 블루문 씨가 고음이 참 매력적이라고 하십니다. 어떠셨나요? 어떻게 잘 부르신 것 같아요? 어, 괜찮게 부른 것 같습니다. 아, 끝까지 교환합니다. 좋습니다. Should we actually tell them how to... 아, 그리고 요즘 계속 여러분을 계속 투표하고 계신데 지금은 투표 시간이 아닙니다. Yeah. 자, 알려드릴게요, 이제. I mean, if you're voting now, they won't count, so I apologize to you. We'll tell you the time to start voting, but that is not right now, right? 맞아요. Okay, anyway. 자, 지금부터 박스 1호 혹은 박스 2호에게 투표할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투표에 참여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만 원짜리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23,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투표 시간은 5시 30분까지입니다. All right. So you can start voting once the song begins. Our song break song, okay? So that'll be in just a moment. So, if you want to vote for box number 1, simply just type box 1, and if you want to vote for box number 2, just type box 2. Duplicated messages will not count. Only one vote per phone number. 네. 우리 빅마마의 체념을 부르신 박스 1호를 투표하고 싶으면 박스 1호 그리고 태연의 파인을 투표하고 싶으신 박스 2호를 투표하고 싶으시면요. 박스 2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복은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자 번호는 샵 1013입니다. Right, so that's what we've got. So only for this particular segment, only text messages actually count for the vote. So we keep that in mind. Sharp 1013 if you'd like to cast a vote against box number 1, box 1, or box number 2. Box 2. That's it, guys. So, when the song starts, you may start voting. Remember, no duplicates. Ready to go? Yes. Right. 노래 듣고 올게요. What do you have? You got Why Don't We with Unbelievable. 자, 투표 시작합니다. Let's go. We have till 5:30. All right, we're back. And of course, you're still listening to Men on Air, hosted by Heejun and Greg. And this is our Wednesday segment, Box Kawan. And I hope everybody's done voting. Yeah. Even me and Greg voted. Yeah, we voted. 투표했습니다. So any votes count, right? Every vote counts, okay. Ladies and gentlemen. Just making sure. Yeah. Before we reveal the result, let's go through some messages. All right, so let's count down our voting, right? 지금부터 countdown 할까요? 자, 그러면은 voting 끝나는 countdown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Ready? Here we go. 5, 4, 3, 2, 1. 자, 투표를 마감했습니다. Voting's over. Yes. Done. 0269님이 박스 1호님 짱입니다. 와. Box number 1 is great. Yes. Okay. 0519님은 이번 태연님 노래 부르신 분께 한 표 드립니다. 자신감이 이겼네요. Wow, a lot of confidence behind singing that for box number 2, singing 태연 song. There really nice. 8493님은 박스 1번 최고 최고. 역시 우리 와이프. 어? 어. 아, 남편 찬스. That's been just messaged to both her. Oh, that's nice. Oh, so sweet. 1210님은 박스 2. 무조건 박스 2죠. 진짜 무미건조한 사무실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주고 제가 음악 들으면서 오랜만에 소름 끼쳤어요. So by listening to box number 2 they felt like even goosebumps while in their office having like a concert listening to box number 2. It was that amazing. Wow. 5705님이 박스 1호 여자분에게 한 표 던집니다. Box number 1 voting for the lady over there. One vote for her. 4951님이 박스 2호
운전하면서 듣다가 지려서 화장실 왔어요. 아, TMI네요. 네. Box number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Oh, how was it today, Greg? What do you think? They're both really amazing. This is crazy. I love this segment. This is really, I think, my favorite segment of the week now. Really. Yeah, definitely. Wow. Yeah, how'd 정말 you feel? The fact that we don't even know who they are. Yeah, right? 누군지 like, 모르는 상태에서 Just a sing song. Yeah, right. 와, 이 노래만으로 이렇게 결투를 붙는다는 게. I love this. It's one of it, one of a kind. Wow. 어, 두 분, 어, 박스 안에서 노래는 처음 불러보시잖아요. How was it for you? 네. 어, 오늘 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the fact that she did a great job. Just to be here, thank you. 네. 어, 오늘 첫 출연에서 굉장히 떨리셨을 텐데 너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스 2호도 네. 부담감이 컸을 거예요. Because he won last yeah, week. Right. So and he needs feel... to protect.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are we ready to reveal the, what you call it? The winner. The voting? Yeah. 네, 위너를 한번 해볼까요? 아, 다 준비됐나요? I guess they should be ready. 준비됐군요. 좋습니다. Right. 투표가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Here we go. So 오늘도 조금 차이가 많이 안 났나요? 어, 오늘도 많이 안 났어요. Slight chance. Oh, let's see. 좋습니다. I'm curious to let's see reveal well. Who's the winner for the right. second box column. That's right. Second week of box column. Here we go. Let's check who's the winner. 자, 누굽니까? Drum roll. Winner is box number 2. 축하드립니다. Box number 2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이게 아무래도 어, 영어 라디오이기 때문에 영어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갑자기요? 아니야, 괜찮아. 한국어 번역할게요. 네, 네 괜찮아. 해보세요. 수감 수상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어, 저번 주에 했을 때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만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도 이기고 나니까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도 저희가 이어서 네. 저희 제가 저의 노래를 좀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고 저희 밴드 이름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 좋습니다. So the first week he felt a bit nervous. Second week coming back a little more confidence, but feeling a little by little. So looking forward to the third week to see what happens and excited to introduce his band's name eventually. 저도 기대가 됩니다. Right? Yeah. 아, 블루무님이 엄청 떨리셨을 것 같아 하셨고 에서송님도 와우 축하드려요 해주셨습니다. Yeah, congratulations. So box number two, we're gonna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Box number two.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스 넘버 원 네 네 아유 서운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박스 넘버 원을 앞으로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스 넘버 원 나와주세요 yeah, come over here with us I guess with your chair as well 자 의자 받고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 나 wow box number one please come reveal 네. your face come have a seat down there 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please properly introduce yourself.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까 제 남편이 보냈지만 저는 결혼을 했고요. 너무 귀여워. 저는 아직 1년도 안 된 새댁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네, 성악 전공을 하고 있는 이슬이라고 합니다. 이슬 씨. 네. Trained professional, I guess trained opera. You say like opera singer? No. 성악이죠. Yeah, yeah, opera. Yeah, yeah, yeah. Trained in opera. Major. Major opera. in opera. Yeah. 그러면은 wow. I feel like yeah. 제가 그냥 느낌인데 uh-huh. 아, 체념이라는 노래보다 만약에 정말 그냥 오페라로 if you actually sang something opera, like opera style. Yeah. 그러면 이겼을 수도 있거든요. Like the real voice would come out. I was like, 아 체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쵸.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괜찮나? 조금만 저희가 정말 원래 하시는 오페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Yeah, the original yes, style yes. that you would sing. 이거 마이크 이렇게. 어, 네. 네, 네. 어, 그러면. Oh, she's gonna blow us away. 어, 네, 네. 이렇게 조금 네, 편하게 하세요. 잠깐 잡아주세요. 네. Oh my. 마스크 쓰고 해야 되죠? 어, 그럼요. 네. 볼까요? Yeah, if you need it, yeah. 어디야? 그대 위로 이 사람의 샤르모 김이 불러이 오세주에 오! 와우! 네. 야! 왜 이거 했어요? You
should have done that. Oh no. Tinium is nothing for her. 뭐야 이거? 아, 그거를 써야지. 아, oh. 저는 이제 가요랑 팝밖에 안 되는 줄 yeah. 알고. 아, 맞아요. 오. 아, 정말 What? 박스 넘버 2. 네. 운이 너무 좋아요. 아주 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박스 넘버 2, 럭키 맨. 와, 감사합니다. 오, 정말, 어떡해? 야,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와, wow, that would have been perfect. 아, 거기서 체념을 하니까. 아, 너무 아쉽습니다. Oh my goodness. 이윤희 씨가 고급진 목소리 너무 잘 들었어요. 사이랑킴님, 네. 와, 와, 저건데. 저건데. 너무 아쉽다 진짜. Oh my goodness. 야, 깜짝이야. 이런 고급진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the mic was far away. Yeah, the mic was like a meter away. 야, still. 마이크가 너무 멀었는데도. I was sitting next to her and I was like, "Oh my god, I have to sit back." 와. Wow.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고. 와. 아, 박스 1번으로 정정합니다. 사무실을 세종문화회관으로 만들었습니다. The office is well. 1210, right? 너무너무 좋았는데, 아, 너무 죄송한데, 네. 그것도 돼요, 혹시? 어떤 거요? 그 넬라 판타지 해도 돼요? 아, 네. 조금만 돼요? 네, 이것만 듣고 끝낼게요. 아, 이거 개인적으로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Oh my goodness. 넬라 판타지 제 진 전공을 아~ 부를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스 넘버 2.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I'm so oh. 아, 너무 아깝다. Oh my goodness. What is this? Oh. 야, 이게 if you should actually stick to classic just to do opera, it would have been amazing. All kill. Yeah. 아, 아롬 윤경 씨가 와 전공으로 가니까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1344님이 갑자기 박스 1번. 와. 근희 님이 아우 너무 아쉬워요. 스터디 버그 님도 교만하신 분 앞에서 체념하지 마르시지. Yeah. 아, 너무. But even 체념도 오페라 스타일도 가능해요, 아니야? 체념도 지금 나 그렇게 몰랐는데. She held back. 저기서 너무 좀 약해. So when I first heard I was like, "Oh, she's not singing full voice." I heard that. 너무 아쉽습니다. Oh, that's not the full 아쉽습니다. voice. 아, 그렇군요. 아. Wow, it's really. Oh, you have a beautiful voice. Really beautiful voice. 8493님이 역시 성악도 가요도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대용 알라비용 남편 분이신가 봐요. Yes. 네, 맞네요. 소프라노신가요, 그러면? 소프라노.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좋습니다. Amazing. 아, 그러면은 일단 라디오 출연을 하셨으니까 yeah, how was it? 어떠셨어요? 네, 소감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요로 처음에 이제 출연을 한다고 해서 yeah. 아, 내 전공이 아니라서 좀 되게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인터뷰 자리에서 제 노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제 인생의 첫 출연이 돼서 네. 영광입니다. 아, 좋습니다. any last words to box number two? 우리 yeah. 박스 넘버 2에게 다음 yeah, 주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아, 네. 노래 가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네. 들으면서도 아, 오늘 얼굴 공개하겠구나. 화장 열심히 하고 올걸. 눈 화장을 좀 열심히 하고 올걸. 네. 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다음 주에도 꼭 이기셔서 가왕까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박스 넘버 2는 so 너무 다행이야. Yeah, 너무 really 다행이다. Nice, right? So sweet. Is there any last word that you want to say to your family? Yeah, or to your husband as well. 네요. 남편분에게나 뭐 아, 네. 네, 시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남편 옆에서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제일 이 세상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남편분도 성악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남편분도 테너세요. 네. 아, 진짜.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Can we invite your husband? 남편이 사실 저보다
가요를 훨씬 잘해요. 저보다 노래도 잘하고 근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대신 나왔는데 아깝네요. 네. Maybe a revenge. Yeah, right. 복수죠. My husband after you. Right. Oh, back to be careful. 아, 남편분이 복수를 하러 또 1월 달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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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습니다. But who knows? Yeah. 그 전에 박스2가 remain till then? Who 끝날 knows? 수도 있어요. 네, 계속 기다려주세요. 남편 복수하러 올게. 온대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박스 원님과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Really. 박스 넘버 2. 네. 다음 주에 어떤 노래 부르실 건가요? Yeah, 다음 주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많이 칼을 갈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장 자신 있는 곡 중에 더 추려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what 네. genre? 어떤 rock, 장르인지 ballad, 뭐. 티저 pop. 조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밴드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밴드스러운 곡을 좀 들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밴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 주 또 만나뵙는 걸 하고요. Again number one. Number one.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목소리 와 너무 아쉽습니다. 아 opera man. 아,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저희는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